안녕하십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죠? 경제학 괜히 공부했어. 그쵸. 어차피 두 개는 못 풀 거고, 어차피 두 개는 안 해도 할 거고, 박준이 너 하여튼, 1년 내내 그 고생 시켜놓고, 계산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오고, 경제학 괜히 해서, 내년에 하지 마, 경제학. 경제 원론만 그냥 공부 한번 하고 있다가, 그쵸, 계산 문제 오래 했던 거, 그런 정도나 풀고, 그리고 내년에 가. 내년 오지 마. 올해 아주 분합니다, 내가. 그쵸,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쵸, 문제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배신이야, 이거. 자, 우선 본 문제 경제학이 네 문제인데요. A형에, 이건 뭐, 그렇죠. 종량세와 정액, 예, 여기 그 종량세하고 정액세 부과, 이건 뭐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크게 세 가지죠. 그래서 이건 이제 독점 규제하고도 관련돼서 나오고 하는 것인데, 정액세, 총괄세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량세, 독점 이윤세, 이왕 나온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게 이제 총비용이죠. 총비용인데 정액세는 뭐가 돼요? 고정비용이고 가변비용. 얘는 비용 아니지. 그 AC하고 MC 비용이죠. 근데 정액세, 그렇죠, 종량세, 이게 둘 다 평균 비용은 높이지만 얘 고정비용이죠. 그러면 한계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델타 Q, 델타 TC니까 얘는 가변 비용이죠. 따라서 얘는 한계 비용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 정액세는. 그 종량세만 이제 같이. 그래서 MC, 정액세는 MC 변함 없고, 요건 MC 같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정말로 뭐, 요거 잘 했을 거라고 믿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의미 없죠. 그렇죠. 아무 변별력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2번 문제가 우리 분배론에서 늘 강조하는 자유냐 평등이냐, 그 다음에 이제 평등에서도 두 가지, 공리주의, 그 다음에 맨날 우리가 다루었던 롤스, 진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얘기인데, 이게 사실 마구 얽혀있죠. 그 분배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게 롤스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걸 아주 그냥 제대로 냈는데 이걸 과연 여러분이 쓸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까 그 대구에서 오신 한 학생 미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학교에서 배웠대 이거를. 교수님이 이걸. 그런 분 아니고서는 어느 책에서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원전을 읽는 경우가 우리가 흔치 않으니까. 자, 이게 롤스의 두 원칙입니다. 1원칙과 2원칙. 롤스는 원래 자유주의자다 이거지. 있는 거 양껏 돈 벌어라 이거예요. 그렇죠? 1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분배에 있어서도 L자형이죠. 이 고소득층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나 효용인데 많이 벌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제약 없죠. 그 대신 이 논리의 핵심 뭐겠어요? 최소 극대화다 이거지. 그럼 이게 이제 보세요. 1번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동등하게 권리, 자유롭게 경쟁해라. 그런데 이제 원칙 두 번. 이게 이제 그 이론의 핵심이 되겠죠. B는 균등한, 그렇죠, 기회 균등 얘기고, A가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차등 원칙 해가지고서 롤스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정의로운 분배 원칙인데, 정의로운 분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이분들이죠. 저축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분들이 최소 수혜자니까 이 사람들 소득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않는 대신 증가하되 어떻게 된다고? 최소 극대화. 그래야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쵸, 이 사람들 부자는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그때는 균등한 분배가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분배다, 이런 얘기고, 이 사람들의 소득이 재분배되어서 이분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야지 정의로운 분배, 이 차등의 원칙인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숨어 있는 얘기가
이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누진세율의 인상이 사회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 누진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분들한테 가져다가 이분들한테 도와주면 차등원칙에 부합하겠지. 근데 여기 뉘앙스는 뭐냐면 사회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 그 뒤에 있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뭐죠? 누진세율 너무 많이, 또 상속세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 안 하려고 한다. 이제 경제학에서 늘 부딪히는 딜레마인데 재분배를 강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 고소득자가.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굳이 뭐하러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일 더해가지고서 최고소득계층 일에서 세금 70% 내겠냐? 안 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이제 견해를 쭉 하는 것을 거기다가 뒤에다가 한번 내가 붙여놔봤어. 거기 이제 그런 내용 내가 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그 나라들인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의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세 줄입니다. 따라서 거기 한번 쫙 읽어보시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불평등을 용인한다. 근데 사회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운영된 조세 제도가 바람직하다. 근데 사회적 공평을 위해서 필요한 상속세, 그다음에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효율성을 저하시켜서 오히려 사회 전체 이익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로의역의 훼손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렇죠? 과도한 재분배, 세율, 상속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상속세, 그러면 아유 내가 재산 축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그렇죠. 과도한 소득세가, 누진세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면 오히려 사회 총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형의 3번 문제. 요거는 뭐 늘 배우는 디플레이션 갭, 인플레이션 갭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A는 뭐죠? YF에 비해서 총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해서 물가 오르고. 근데 고용은 완전 고용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죠. 그렇죠? 균형, 일시적으로 고용 증가하는 건 몰라도 균형 고용은 완전 고용이 그대로 유지될 거고. B는 디플레이션 갭이죠. 수요 부족해서 물가 내리고 요건 고용이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의미 없는 경제원론 앞에 부분에 나온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과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래프에서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국내 균형선과 대외 균형선 도출, 그 다음에 불균형, 그래서 재정 통화 정책을 가지고 해봐라 했는데 어려운 것은 아니나 과연 이렇게 놓으면 우리 수험생들이 풀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 내 한 반이라도 해봤다. 상황 인식이 됐다 하는 분 혹시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A점이라고 찍어놨는데 A가 어떤 상태다라고 쓴 분 있어 혹시? 아까 그 학생이 사라졌다. 대구에서 왔던 여학생인데 그 친구는 맞췄더라고. 이 상황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과도하긴 하나. 그렇죠? 공부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올해 변별력은 여기 있을 것 같아. 이 문제 맞춘 분은 합격이고. 다른 부분이 이제 그게 실수 안 하셨다면.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율 교수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참 나는 이런 그림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수평축에다 이자를 그리고 뭐 이런 거 좋지 않죠. 경제 관행대로 좀 그려주고. 내가 이제 문제를 보고 불만 써서 그렇지. 이렇게 놓으면 너무 깊이 갔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틀리게 되잖아요. 응? 이런 거 좋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교수님 내년엔 좀 살살 해 주십시오. 그렇죠. 공부한 사람은 좀 맞출 수 있게. 물론 열심히 한 분들은 맞췄겠지만. 자, 내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국내 균형입니다. 여기 이자율이야. 국내 균형이란 완전 고용을 중심으로 보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 재정 흑자죠. 그럼 어느 한 점에서 한번 보죠. 이자가 내리면 어떻게 되지? 완전 고용이다 하니까 총수요, 총공급. 그죠? 그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자가 내리게 되면 소비 투자, 총수요가 줄어서
수요 부족이니까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겠지. 그러면 다시 고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자리 내리게 된 민간 부문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정부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정부 부문에서 수요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얘를 줄이고 늘려야 되니까 재정 흑자는 줄어야 되죠. 그래서 우하향으로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A점이야. 그렇다면 A점은 초과 수요 상태일까요? 초과 공급 상태일까? 그렇지.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완전 고용인데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균형 상태에 비해서 흑자가, 재정 흑자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야? 초과 수요 상태다, 초과 공급 상태다. 소패 옷 벗고. 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3%일 때 재정 부분이 얼마였다. 근데 흑자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정부 부문의 지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부문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수요 부족 상태죠. 그렇죠? 총 수요가 부족한 상태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외 균형선, 이자율. 근데 여기서 대외 균형은 국제 수지 균형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도 도출해봐야 되지. 자, 이자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국제 수지에서 자본 유출이지. 자본이 빠지게 되니까 자본 수지 악화, 국제 수지는 적자가 됐겠지. 자, 그러면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되려면 다시 균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이 빠졌으니까 경상 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균형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국민소득 항등식을 떠올려야 돼. 내가 늘 강조했던 게 이런 기본 이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자본 유출돼서 국제 수지가 적자가 났어. 그러면 경상 수지가 개선돼야 되는데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제 고정 다른 말이 없으니까 전제되어 있다고 놓고 보면 이게 줄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다음에 요거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항등식으로 놓고 주어진 이자율로 놓고 봐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놓고 이자율이 내렸다고 봐도 좋고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수요는 부족하고 그렇죠? 국제 수지는 적자가 된 상태다 이거야. 그럼 지금 현재 국내 경제로 보면은 수요 부족이고 국제 수지에서 적자가 나고 있으니 어떤 정책을 통해서 A에서 E로 가야 될까? 이거 말하면 이제 답은 다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될까? 확대 재정 정책 써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오르고 자본이 유입되고 그렇죠? 확대 재정 정책 과정에서 총 수요가 증가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고정환율제도 해놨죠. 이 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고정환율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불태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대외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변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통화량이 증가해서 불용통화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걸 다시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자세하게 거기다가 해설해 놨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죠.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다. 아까 그 친구는 맞아. 딴 거 다 풀고 20분 동안 이것만 생각했다 이거지. 그랬더니 생각이 떠오더라 이거지. 오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의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그렇죠. 해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경제의 원론,
경제 이론을 넘게요. 제대로 하자. 그렇죠. 그 논리를 특히 이제 거시경제 이론 같은 것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맨날 여러분 손으로 써보십시다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다 이거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경제학이 두 개죠. 두 개 너무 쉬웠고 두 개는 변별력이 너무 크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경제학의 두 문제는 손 안 댄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 두 개 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치? 다른 데서 잘 봤으면 그렇죠? 기대하고 기다려보자.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